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월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추석이 어느덧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추석 연휴 지역 고속도로의 귀성길은 붐비고 귀경길은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은 연휴와 주말이 이어져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대구 경북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보다 6.6% 증가한 하루 평균 40만 8천 대, 최대 교통량은 추석 당일인 19일 54만 9천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별 소요 시간은 귀성이 서울에서 대구 8시간 50분, 서울에서 부산 9시간 40분이며 귀경의 경우 대구에서 서울 6시간 20분, 부산에서 서울 7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공사 경북본부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을 추석 명절 고속도로 특별교통소통 대책기간으로 정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바다 수영 대회가 열려 시민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2013 포항 영일대 장거리 바다 수영 대회가 8일 오전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3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머미 관계자와 시민 등 천여 명이 영일대 해수욕장에 몰리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남녀 수영 5km, 단체전 1km 등두개 종목에서 경쟁이 펼쳐졌으며 남녀 수영 5km에서는 배대한 씨가, 여자부에서는 문지혜 씨가 우승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진 이날 대회는 전국에서 참여한 바다 수영 매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북 지역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 창단됐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 7일 경주 사회복지시설인 대자본에서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대공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창단 선언, 회원 감사패 전달에 이어 앞으로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지역별로 회원이 10명 이상이면 창단할 수 있고, 경북 지역은 2010년 6월 첫 회원이 탄생한 이후 3년 만인 현재 회원이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 아너 소사이어티는 기부 참여와 지원에 앞장서는 지역 나눔 리더들의 모임으로 1억 원 이상 기부 약정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능경진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7일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전국 처음으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제1회 대구기능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고취하고 숙련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기계제도, CNC 밀링, CNC 선반 등 3개 직종 23명이 참여해 경연을 펼쳤습니다. 직종별 1위에서 3위 입상자와 입상자 2명 이상 배출 기업에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원건설이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대구 힐데스하임을 분양합니다. 원건설은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폴리스 A18 블록에 대구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을 선보입니다. 건설 중인 테크노폴리스는 연구 교육단지와 산업, 상업, 레저 시설이 한데 들어서는 726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도시로 주거단지에는 1만 7천여 가구가 지어질 계획입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은 지하 1, 2층, 지상 13층에서 22층 10개 동에 전용 70에서 84제곱미터형 총 670가구 규모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습니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비치돼 전면부에 방 3개와 거실을 배치하는 4배 구조로 설계되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00만 원대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2013년 들어서 지금 테크노폴리스에서는 최초로 분양을 하고 있는 저희 원건설에서 시행 시공을 하고 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시는 28평, 30평, 33평 규모로 많은 분들이 지금 성황리에 방문해 주시고 계시고요. 비가 오는 가운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당 사업체의 그 미래 비전과 그다음에 교육 특구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이해해 주시고 호응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내년 8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대구도심으로 진입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원건설 관계자는 현재 대구의 대표 학구는 수성구지만 테크노폴리스에 교육 연구시설이 모두 입주하면 또 하나의 명문 학군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구름이 낀 가운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입니다. 초가을 날씨로 밤낮 일교차가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